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한 주간의 개그 튼 소식, 오늘이 이슈와 함께 하겠습니다. 푸가 항상 행복한 이유.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그건 네가 연간 매출 6조가 넘기 때문이야, 곰탱이 새끼야. 뭘 알아. 아, 푸 캐릭터 사업이 이게, 야 진짜? 6조가 넘어? 미쳤다, 디즈니 좆되네. 하긴 푸 자체가 좀 호불호가 없는 캐릭터긴 해. 뭐 스누피나 뭐 이런 새끼들보다도 훨씬 낫지 푸가. 판에 올라온 글이네. 가슴이 작아도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마른 몸이긴 한데 가슴이 그냥 남자 가슴 넓적 가슴이에요. 그나마 뼈대라도 여리여리해서 다행인데 제가 성적 매력을 유발할 것 같진 않아요. 가슴이 겁나게 작아도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남자 키랑 여자 가슴이랑 같다는데 전 저보다만 크면 상관없다 파인데, 반대로 생각해서 제 가슴이 남친 가슴보다 작으면 실망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게 좀 가슴 작은 여자분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저도 사실은 비뉴 여친을 만나본 적이 있긴 한데, 솔직히 좀 차이가 크긴 하더라고요. 비뉴인데 진짜 이뻤어. 정말 이뻤어. 얼굴은 정말 모델급이었다고 난 정말 자부할 수 있어. 데이트할 땐 되게 좋아.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밖에 나가서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뭐 이런 건 되게 좋거든? 근데, 이제 둘이 있으면 약간 좀 몸의 대화를 나누면은 좀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공백이 있어 라는 주제의 애니 추천 부탁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또 허언증 또 시작 라는 애니 주제 좀 이르지러나니까, 예, 제가 미리 쳤어요. 예. 아니 근데 나 진짜야, 진짠데 고민을 하더라고, 가슴 수술하는 거를. 근데 존나 웃픈 게 뭐냐면, 작아도 수술이 가능한 그 크기가 있대. 수술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 되는 범위가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A컵이라는 거야. 꽉 찬 A 정도? 수술하기 힘든 가슴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슬펐지. 커질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라서. 모든 남자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비뉴보다는 폭유가 어떤 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자친구가 가슴이 크면 좋은 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글이 있었는데, 아 이게 이 글이야. 이 글. 가슴 큰 여자친구 사귄 후기. 팔짱 낄 때마다 미치겠다. 백허그에도 미치겠다. 그냥 하나도 미치겠다. 사람들이 왜 큰 가슴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여자애가 아래서 나를 쳐다보면 예전에는 눈동자를 바라보곤 했는데 이제는 가슴골에도 눈이 간다. 지금 집에 왔는데 진짜 가슴이라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 이건 새로운 세계다. 일찍이 야동을 처음 봤을 때 빅뱅이 일어났고, 가슴을 맞이하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누군가 그랬던가? 좋아하는 사람의 가슴이 작을 순 있지만 그 사람의 가슴이 작아서 좋은 건 아니라고. 좋아하는 사람의 가슴이 크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가슴이 커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지금껏 육체적인 사랑은 정신으로부터 딸려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이 친구도 그렇게 만난 거지만 가슴은 다르다. 아니 틀리다. 이쁘면 많은 것들이 용서된다 했던가. 큰 가슴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고? 화가 나질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한단 말인가. 내가 정말 추한 거 알고 너무 변태스러운 것 같아서 낯 부끄럽지만, 지금 만나는 친구를 가슴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슴이 최고다. 가슴 만세 하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진짜로 예,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그래서 여자분들도 좀 어떻게든지 커 보이려고 영혼까지 등살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옷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죠. 그냥 정말 흰 티에다가 청바지만 입어도 옷 맵시 자체가 달라버리죠. 그건 맞죠.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음식을 다, 그러니까 이걸 다 먹을 줄 알면 그랜드 아재 음식 7가지라 그러는데 껍데기네요. 근데 사실 뭐 껍데기 못 먹는 사람은 요즘 없지 않나? 여자들이 껍데기 더 좋아하지 뭐. 껍데기는 못 먹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 껍데기 집들이 많아졌어요. 예, 껍데기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파는데 부위가 괜찮고, 이게 좀 되게 저렴한 부위라서 술안주로 하기 딱 괜찮긴 해요. 많이 먹으면 조금 물려. 특유의 좀 돼지 냄새가 있어가지고. 다음 이제 닭발이고, 언제나 사람 먹는 닭발.
여자분들이 또 역시 좋아하시죠. 이건 아재 입맛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치, 과메기 정도 나와줘야지. 아 저는 그동안 살면서 과메기를 다 이렇게 실패해봐가지고 팬 중에서 이렇게 또 과메기 집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보내주겠대. 그래가지고 이게 또 구룡포 과메기가 또 야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룡포 과메기래.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과메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편견과 틀을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과메기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 한번 보내줘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팬심으로 선물해준 걸 받았는데 사실 두 입 먹고 버렸어요. 못 먹겠더라고. 아니 진짜 뭐 고소하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 안 고소해. 그냥 비려. 나 진짜 회 잘 먹고 나 정말 해산물 잘 먹거든. 근데 진짜 과메기 비려. 누가 고소하대. 아니 34년 평생 한 번 살면 한 번도 예? 과메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갖고 보통 한두 입 먹고 입맛 배려갖고 다른 거 먹게 되던데 진짜 맛있는 집에서 한번 나중에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다음 번데기. 근데 솔직히 진짜 번데기는 진짜 맛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 번데기 진짜 맛대가리 없고 나는 텁텁하고 얘는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의 어떤 씁쓸함이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간장에다가 막 절여놓은 한지 찢어먹는 듯한 느낌? 질감이 난 별로 안 좋아. 번데기 질감 자체가. 아 선지는 뭐 선지는 정말 좋아하는 페이블릿 푸드인데 진짜 선지 같은 경우는 못 먹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피를 응고시켜 놓고 붙여 놓은 거라서 좀 그렇긴 해요. 이거 만드는 과정 보면은 조금 먹기 꺼려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피 자체를 굳혀 갖고 나온 게 이게 피덩어리예요. 그냥 피덩어리. 이게 뭐 임산부한테 좋다고 했던가? 그냥 헤모글로빈 덩어리 자체니까 철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순대국밥. 순대국밥 뭐 순대국밥은 다 괜찮지. 괜찮은데 이제 그거 있었지. 눈썹 순대국밥이라고 진짜 예전에도 내가 한번 보여줬었는데 누가 순대국밥집 가갖고 순대국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하필이면 돼지 얼굴 부위 대가리 부위를 많이 쓰잖아. 근데 눈썹이 붙은 거야. 4명이서 갔는데 전부 환불 받았대. 사장님한테 연신 죄송하단 말만 듣고 그러고 나갔는데 이거는 사실 정말 이런 부위 나와버리면 트라우마지. 트라우마. 순대국밥집 갔다가 이거 아마 이거 먹고 나였으면 이거 이후로 못 먹었을걸. 순대국밥 자체를. 트라우마지. 비위 존나 상하지. 근데 이런 부위들이 가끔씩 나와요. 정말 순대국밥 잘하는 집은 정말 구수하고 좋은데 좀 애매한 집들은 좀 약간 쿰쿰한 냄새 나면서 되게 기분 나쁜 어떤 질감의 그런 고기들이 이름 모를 고기들이 딸려와가지고 좀 그렇긴 하 찝찝하긴 하지. 청국장. 청국장 냄새는 좀 좆꿀이긴 한데 그래도 뭐 좀 밥에다가 이렇게 좀 얹어갖고 이렇게 슬슬 비벼 먹으면 맛있죠. 이만한 밥도둑이 또 없지. 냄새가 저기에서 그렇지 뭐. 의외로 저는 두어 개 못 먹네. 번데기가 먹으라면 굳이 먹는데 안 먹는 거. 과메기도 마찬가지고 닭발도 마찬가지고. 자 업계가 말하는 치킨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닭 한 마리에 요즘 뭐 후라이드에 16,000원이죠 생닭 한 마리가 5,700원입니다 기름 부자재가 3,000원 배달 대행료 4,000원 앱 수수료 1,200원 비용은 13,900원이 나온다. 할인 1,000원에서 남는 수익 1,100원. 개 같은 소리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씹소리지. 마트 가서 생닭 한 마리만 사도 5,700원보다는 더 싼데 개소리지. 아 그나저나 이제 치킨 가격이 존나 오르긴 했어요. 저는 워낙 치킨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몰라. 이제 난 치킨을 마스터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치킨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치킨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하도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마스터해가지고 그냥 뻔해. 치킨 맛이 거기서 거기라는 게 이제 딱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 레벨 때까지 오시려면 여러분들 한 1,000마리 이상 드셔야 돼요. 제가 거의 닭틀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닭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정말 치킨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를 때까지 치킨 그때까지 맛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드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먹어요 치킨. 지겨워. 지긋지긋해 이제. 우리 또 미식가들은 닭보다는 한식을 먹어봐. 한식을. 한식이 진짜 파볼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들이다. 다른 나라 음식들보다도 진짜 종류 개많거든 한식이. 여러분 막 뭉튀기 이런 거 먹어봐서. 뭉튀기? 육회 뭐야 저거 육회잖아. 육사심이잖아. 근데 또 뭉튀기는 또 달라. 정말 한식이 종류가 뒤지게 많아갖고 여러분들 이거저거 막 찾아서 드셔보세요. 전 얼마 전에 뭉튀기 먹어봤는데 이야 괜찮더라고. 잘 만든 뭉튀기의 특징이 지방은 싹 다 도려내가지고 정말 생살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씹다 보면 진짜 달짝지근해 진짜로. 이거 대구 진짜 잘하는 집에서 먹으면은 난리 난다던데. 한식을 좀 파보세요 여러분들. 치킨 같은 거 그만 드시고 네, 그게 진짜 미식가로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빵집 매출 탑5라 그러는데 오늘 먹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네. 기분 좋게. 자, 넘버원이 대구 광역시에 있는 성심당이라고 하네요. 아, 대전 광역시에 있는, 죄송합니다. 연매출이 532억 원이라 그래요. 전국 단일 빵집 최초 500억 매출 돌파했다고. 진짜 아예 건물 하나가 그냥 빵집이네. 그냥 맛있게 잘하는 집인가 봐요. 초코 크로아상, 와, 김치 찹쌀 주먹밥. 저는 뭐니뭐니 해도 패스츄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뭐 롤 케이크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맛있는 거 피자빵도 있고 뭐 참 많지만 도나스도 있고 뭐 하지만 크루아상도 있지만 저는 패스츄리를 가장 좋아하는데 부산은 광역시에 있는 OPS 연매출 246억 원. 야, 반으로 똑 떨어지네. 명란 바게트? 야, 메뉴가 야무지네. 이런 빵집 들어오면은 그 입구서부터 나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면서, 맞지? 빵집은 참 따뜻하고 좋아. 뭔가 그 빵 고를 때 그 기분이 참 좋지. 야, 이쁘게 잘 나오네. 자, 다음은 탑3는 이성당이래요. 여기서 줄 서네. 메뉴가 얼마 안 되는 거. 되게 약간 토속적이다. 단팥빵이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런 데가 또 근본이야. 가게도 존나 오래돼 보이고 메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단촐해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넘버 4 대구 광역시의 삼송빵집이랍니다. 왜 목포 콜롬보 제과점이 안 나오지? 목포도 야무진 데 있는데. 다음 김영모 과자점 서울특별시. 이 집은 한 연매출에 150억 정도를 번다고 하네요. 그렇게 나오고 좋네요. 자, 다음 국내 종교 신자수 순위. 요즘 뭐 사실 뭐 또 신천지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 순위를 한번 볼게요. 개신교가 967만. 야, 건물 무슨 진짜 이게 사실 세금 한번 안 내고 지어 올린 건물이라서 진짜 화려하긴 하다. 야,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크냐? 무슨 회사요? 불교 761만. 전 나중에 종교 생기면 불교 한번 좀 관심 있긴 해요. 뭔가 주말마다 이렇게 산에 딱 와가지고 공기 좋고 이런 데 와가지고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내고 그러고 이렇게 조금 걷다가 집으로 가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사실 교회 분위기랑 이 불교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천주교, 대순진리회, 창가학회, 국제도덕협회 일관도. 와, 종교 진짜 많다. 종류 원불교, 증산도. 증산도가 이게 또 유명했었죠 예전에. 종교가 증산도인 그 연예인이 휘성이랑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왔던 그 분, 최민용 씨. 그렇지, 증산도. 그다음 유교.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인터넷 용어로 많이 쓰이는 그 십선비라고 하잖아요. 선비분들이에요 진짜. 예. 유교. 정말 대한민국의 그 유교 사상,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절대로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되는 유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신천지가 최근에 30만 돌파했다고. 신천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얼마 전에 존나 골 때리는 거 봤는데 뭔 통일교라 그래갖고 존나 큰 강당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야. 예복을 입고 다 결혼하더라고. 이 통일교 이거 여기. 그다음 이슬람. 알사디라고 적혀있네요. 여호와의 증인 11만. 여기 종교 같은 경우도 군대 안 간다고 하면서 막. 예. 태극도. 태극도라는 것도 있어. 자, 진짜 많다 종교. 랜덤 결혼식.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한다니까. 굴 때리지 않냐? 통일교 결혼식 에피소드. 예전에 들은 얘긴데요, 통일교 잠실 야구장인가? 거기서 거국적으로 단체 결혼하잖아요. 결혼식 시작하려고 신랑 신부 열 맞춰 서 있는데 신랑 한 분이 결혼 포기하고 자리 뜨니까 사회 보시는 분이 방송하기를 신랑님들 한 칸씩 앞으로 당겨 서세요 하더래요. 그렇게 결혼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순식간에 신부가 바뀌어. 우와, 이분은 뭐, 야, 야, 뭐 이 정도면 뭐 통일교 해도 되겠네. 야, 이분은 진짜, 야, 로또인데. 꼬꼬까까. 지역마다 무조건 명칭 갈리는 양념. 오늘 먹는 얘기 뒤지게 하네요. 자, 순대입니다.
예, 순대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오징어 순대, 무슨 피순대, 뭐 야채 순대, 별 순대 다 있는데 윗지방 오고 나서 저도 조금 놀랬던 건 다들 소금에 먹더라고요. 제가 17년 동안 목포에 있다가 19살 때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화곡동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순대국집을 처음 이제 순대집을 처음 갔죠. 예, 화곡동에 그 까치산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굉장히 토속적인 그저 시장인데 거기에 이제 순대집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순대국이랑 순대를 처음으로 먹었었는데 초장을 달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네? 이러시더라고요. 초장 없어요? 초장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당황하시더라고. 사실 진짜 초고추장에 먹는 게 저도 아직까지도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초고추장에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해요. 초고추장에 한번 드셔보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얘기. 소금도 담백하긴 한데 초고추장에 한번 먹어봐. 괜히 또 전라도가 또 그게 아니야. 한식의 메카가 괜히 전라도가 아니야. 한번 먹어봐. 내가 봤을 땐 입맛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같아. 왜냐면 전라도 음식들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 근데 홍어는 아직까지도 잘 못 먹겠어. 새 옷을 샀는데 입을 수가 없는 사연. 아침에 눈 비비면서 기사 보는데 범죄자 새끼가 내 스타일 똑 옷 입었네 하고 느낌이 쎄가지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엊그제 사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랑 똑같은 새 옷이네요. 어금니 부셔볼라 진짜. 어금니 아빠. 예. 난 존나 미개한 게 이거랑 반대로 그 신창원이라고 있어요. 신창원이 맨 처음에 이렇게 잡혔을 때 스타일이 됐거든요. 근데 이 쫄티가 실제로 유행을 했었어요. 이 쫄티가 실제로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쫄티 스타일을 해가지고 이제 막 사재 끼고 그랬었어. 좀 미개했던 때가 있었지. 이것도 있었고 예전에 어떤 여자 범죄자였는데 너무 이쁘게 생겨갖고 이 여자 이쁘다 그래가지고 막 팬카페 생기고 빨아재 끼고 진짜. 이것뿐만 아니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걔 누구냐? 김길태? 김길태 이 새끼도 팬카페가 있었어. 걔 관종 새끼들. 아 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수근 씨랑 서장훈 씨랑 나온 그 프로그램이 은근히 또 시청률도 잘 나오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사연인데 2년 반 동안 1억 원 가까이 모았대요. 아이 엄마가 다 써버렸대요. 따로 모았던 적금까지 해가지고 엄마를 믿고 애엄마를 믿고 전부 맡겼는데 애엄마랑 첫 만남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의 소개로 그 사귀던 도중에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고 소개해준 사람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해 외도의 상대가 바로 절친이었다. 친구랑 바람이 나버렸다. 제일 친한 친구랑 역대급 사연에 몹시 당황하는 두 사람. 아직 이혼 안 한 상태라고. 친구네 부부 자녀는 무려 3명. 친구의 아내가 따로따로 키우는 중. 친구 아내 입장에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이 둘이 애초에 이제 부부였고 이 둘은 절친이고 이 둘은 친한 동생이고 내연관계 이렇게 소개시켜줬고 이해가죠? 아내랑 친구를 한 번에 잃은 허망한 상황. 다음날 증거를 잡기 위해서 둘이 갔다는 가게를 찾아가서 가게 입장에서는 쉽게 보여줄 수 없는 CCTV인데 간곡한 부탁으로 어렵사리 보게 된 CCTV. 아마 모텔이었겠죠 뭐.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된 함께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렇게 아내의 외도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집에다 녹음기까지 설치를 했대. 이 녹음기까지 설치할 정도로 가는 거면은 볼장 다 본 거야 그냥 진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는 대화가 녹음이 됐고 이건 이제 굉장히 유리한 법적 증거 자료로 쓰이겠죠. 두 분이 이제 둘이서 이혼할 때. 아휴 안타깝네요. 예 참 이 저는 참 의외였는데 외국에서도 이 외국 연예인들도 그렇대요. 김민희랑 홍상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 시선이 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잖아요. 다른 일본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냥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양 쪽에서도 얄짤없더만 보는 시선이.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불륜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은. 자 다음 피자집이 또 망한 스윙스. 스윙스가 사업을 이거저거 참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피자집도 하고 있었나봐요. 피자집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동영상 이제 유튜브 하시나봐요. 피닉스 피자라는 그 피자집을 그 운영을 했었나봐요. 그 피닉스 피자에 대한 후기가 올라왔는데 피닉스 피자는 콜라 맛집이에요. 공산품의 승리 코카콜라. 존나 맛대가리가 없나봐요. 오웬 오바도즈라는 또 래퍼가 리플을 달았어요. 개인차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맛이 아무리 없어도 별로였다고 하기에는 저도 대식가인데 피자 세 조각 중 한 조각만 버리신 거라면은 두 조각은 드셨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배부를 것 같고 거기다가 맥앤치즈 피자로 마무리하시고 하시려고 하셨던 거라면 좀 더 늦게 하지 않았을까 싶나요. 약간 좀 스윙스를 좀 약간 쉴드 쳐주는 건가요? 거기 가봤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지금 뭐 저기 그 잘 되는 헬스장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지. 꼬꼬까까. 병신 새끼. 하여간에 짐승 새끼들 멍청한 건 알아줘야 돼. 기름으로 지지고 있는데 그게 뜨거운지도 모르네. 비영신 같은 새끼. 나 이래서 그 짐승을 안 거둬요. 관상용이지. 그냥 보고 귀엽고 그냥 그러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뭐 저기 하고 말지. 비영신 같은 새끼들. 죄송합니다. 예, 웃기려고 한 말이고 사실 굉장히 사랑스럽죠. 고양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 뭐 이런 고양이들 굉장히 좋아하죠. 예. 하지만 저 고양이는 정말 멍청한 새끼 같네요. 비영신 같은 새끼. 칙 소리가 나면 뜨겁다라는 것도 온도라는 거 개념이 없어. 돌대가리 새끼들. 나 이렇게 멍청한 새끼들 이렇게 싫지? 사람도 멍청한 게 싫고 짐승도 멍청한 게 싫어요. 내가 그나마 강아지 이제 키운다면 난 이제 보더콜리 키울 거야. 보더콜리가 가장 똑똑하거든. 멍청한 새끼. 죄송합니다. 진짜로 라면 사재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떻게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어디서 막 사건 터져버리고 이래버리면. 근데 진짜로 라면 사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버리는 거지. 또 어떤 안 좋은 마음을 품은 그런 감염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 일부러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먹으면은 아이 천 명이 뭐야 몇천 명 그렇게 해버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나는 어떤 광장 같은 데 가거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거 라면 사재기를 해가지고 마트 상황인데 진라면만 남아있네요. 진라면 순한맛만. 이거는 가장 라면 맛 중에서 정말 제일 걸러지는 진라면 순한 맛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맛이 없나? 저도 안 먹는다고. 거북목이 뭔지 한 번에 보여주는 사진. 롤 대회 이렇게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그 사진 같은데 서구권 애들은 이제 거북목이 없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죄다 거북목이네. 딱 봐도 오른쪽이 강해 보인다. 직업병 심하네 진짜. 우리 BJ들도 좀 직업병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BJ들의 직업병은 사실 웃음벨이에요. 웃음벨. 혼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직업병인데 가끔씩 실생활에서 튀어나와요. 야 저기 저 뭐 좀 먹을 거 좀 없니? 아 지금 뭐 없어? 그럼 라면 좀 사와라. 라면? 무슨 라면 사올까요? 뭐 너부리 하나 사와라. 이렇게 웃는 거죠. 예. 억텐 지려요? 보기 힘들죠?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예. 꼬꼬까까. 달팽이 방지 전기 펜스라 그러네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데 이렇게 전기 펜스를 쳐놓고 땜질한 다음에 이제 건전지를 딱 붙여놓으면은 여기 이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달팽이들이 이제 위에 있는 식물을 뜯어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달팽이를 방지하면 좋겠다라는 저 뭐 아이디어 기획 상품인데 왜 이렇게 달팽이가 불쌍해 보이죠? 아이 불쌍해. 이러고 그냥 딴 데 가네. 길에서 말 거는 신천지 대처법이라고? 뭐야 이게 씨발. 아니 이게 왜 나와? 비가 왜 나와? 뭐라고요?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왜 나와? 이야 존나 멋있다. 요즘 헬스가 또 새로운 그 트렌드로 떠올랐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건강에 관심 많이 가지면서. 야, 그래서 이제 뭐 와, 헬창, 뭐 헬게이 이런 단어들 또 상당히 좀 많이 쓰이는데 되게 멋있네요. 되게 환경이 열악해 보이는데 거기서 이 피지컬로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야, 멋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영양이래. 영양,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라서 그런지 여기서는 절대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없다. 파산하기 때문에. 저기 헬스장인가 보네 진짜로. 자신이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보디빌딩의 세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 보디빌더가 한 명도 없다고. 막 생선 막 이런 거 먹네. 이야 이야 와 몸이 어떻게 이러냐. 헬스하는 사람들 또 저 또 짤보고 그러면 또 피가 끓고 그러나? 실종 30년 만에 발견된 반려동물. 와 진짠가 봐. 반려거북이 한 마리가 자취를 감춘 지 3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이 거북이 이름이 마누엘라래요. 82년도에 집 보수공사 하던 도중에
사라졌어요. 보수공사 때문에 집에 문을 열어놨는데 근처 집 근처 숲속으로 갔을 것으로 추측을 했었던 이 마누엘라를 가슴에 묻어야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2013년에 아빠 리오넬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가족들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했는데, 리오넬 씨의 수집품이 잔뜩 쌓여있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30년 만에 멀쩡히 살아있는 마누엘라랑 재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대박이다. 와, 30년 동안 집안에 있었던 거야. 뭐 먹고 살지? 창고에서 집 밖으로 옮겨진 상자 안에 들어있었대. 이웃이 이 거북이도 버리는 거야? 해가지고 거북이요? 해가지고 갔는데 마누엘라인 거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가구와 물건들로 가득한 창고를 보금자리 삼아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창고에서 생활을 했대. 거기서 아마 주식이 이제 흰개미를 먹으면서 살아남았다고. 실제로 붉은다리 거북이라는 이 종은 동물의 사체랑 대변까지 먹는다고. 거북이가 되게 그런 걸로 강하대. 막 썩은 음식 이런 거 먹어도 식중독 안 걸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30년을 창고에서 흰개미 먹으면서 살았다고. 근데 뭔가 화나 보인다. 생존력 뒤지긴 한다. 자, 리얼 남자들의 랭크쇼. 정력에 좋은 음식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온 음식들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정력제들입니다. 정력에 좋은 음식 10위는 율무입니다. 남자의 정력을 감소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고, 과거에는 이제 각기병이라는 그 병의 치료제로 사용했었고, 허벅지 근육강에 매우 효과적이고 현미보다도 무려 2배의 높은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랑 이렇게 직결되는 것들이 또 정력 저기도 좋겠죠. 예, 아무래도 그 정액이 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좀 아보카도 9위.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비타민 B6를 잔뜩 가지고 있대요. 은행, 비타민 B1, E 성분이 함유돼서 정력을 강화시켜준다. 아몬드, 아연이 좀 들어있는데 아연이 이제 그 남자의 성욕을 높여주는데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 약간 남성 호르몬이랑 좀 약간 연결돼 있는 그런 음식들도 좀 있고, 헬스할 때 먹으면 좋은 것들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무화과, 마늘, 장어 좋지. 지방, 단백질, 비타민 A 등이 풍부해서 성기능과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나는 뭐니뭐니 해도 그렇지 굴이지. 진짜 굴이, 와, 굴이 진짜 오지긴 해요. 정력이 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 좀 뭔가 성생활이 좀 불만족하신 분들 계시면은 굴을 한번 야무지게 한번 드셔보세요. 굴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갖고 저 깜짝 놀랐어요. 서양에서는 굴 먹기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굴이 맛이, 아니 맛은 없지. 맛은 그렇게 뭐 맛있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근데 굴을 많이 먹고 나서 이 정액 양이 달라. 보통은 뭐 밥 숟갈로 한 숟갈 나온다 치면은 진짜 소주잔 반 컵이 나와버려. 그 정도야. 소주잔 반 컵이 나와버릴 정도로 양 자체가 달라. 엄청나게 나와. 그냥 굴은 먹고 나서 그냥 아침에 굴을 먹어, 야무지게 먹고 저녁쯤에 한 먹고 나서 10시간 후에 테스트 해보면은 진짜 뒤지게 나와. 미친 듯이 나와. 꼬꼬까까. 자, 아니 근데 한남이 어쩌다가 욕이 된 거야? 하, 듣는 사람은 왜 싫어하냐고. 덴마크 애들한테 전형적인 덴마크남이라고 하니까 고맙다던데? 웅행웅 하는 딱 전형적인 그냥 메갈 10대 진연인데, 여기 이제 댓글 보면은 반박이, 김치녀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 음식 붙여준 건데 뭐가 문제임? 서양녀한테 와인 갖다 가면 좋아하던데 혐오 표현인 이유 좀? 아니 근데 김치년이 어쩌다가 욕이 된 거야? 듣는 사람 왜 싫어하고? 스시녀한테 전형적인 스시녀라고 하니까 고맙다던데? 예쁘다라는 칭찬조차도 외모 평가 얼평으로 받아들여 특히 혐오하신다는 페미분들이 한남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다분히 비하적인 맥락과 의미를 섞어 소비하는 언어에는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는데, 이걸 보고 선택적 젠더 감수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니 혐오는 왜 욕일까? 그냥 너희 어머니를 말하는 건데. 이게 네이버인데, 네이버 댓글인데 좀 재밌네요. 초고추장에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해요. 초고추장에 한번 드셔보셨으면 참 좋겠다. 괜히 또 전라도가 또 그게 아니야. 한식의 메카가 괜히 전라도가 아니야. 한번 먹어봐. 내가 봤을 땐 입맛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같아. 그냥 전라도 음식들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 홍어는 아직까지도 잘 못 먹겠어.